세상을 무대에 비유했다. 2밖에 안 돼. 나한테 와서 비교와 비유를 물어보면 안 된다. 그거는 아 이거 좀 힘들긴 한데. 비유와 비대. 비교일 때랑 비유. 비교일 때는 with, to. 명사만 쓸 때는 and 돼요. 단 비유일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? to. 편협 시점에 딱 정해져 있다. 수동 형태로 한다. 여기 있는 거 모든 문장 수동 형태로 바뀌세요. 이 나온 모든 문장 수동 형태로 바꿔. 그리고 플러스 he attributed his failure to bedrock 에도 수동 형태로 바꿔야 돼. 지금 내가 언급한 이 문장 또한 수동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. 23페이지 갑니다. 지금 플러스 수가 하나 더 갈까요? 앞에 있는 목적어 편의상 A, 뒤에 있는 목적어 편의상 B, 그리고 전치사 중간에 on이랑 upon인데 잘 들어. 현대 영어에서는 on과 upon 차이점 없어. 똑같은 거야. on이랑 upon은 똑같은 거야. 23페이지 맨 위죠. 현대 영어에서는 전치사 on과 upon 똑같은 거 똑같이 지급합니다. 그래서 impose A on B. impose A on B. A를 B에게 부과하다. confer A on B. A를 B에게 수여하다. 마지막 bestow A on B. A를 B에게 수여하다. 밑에 뭐 갈까요? The judge 주어. impose 사비형식. a fine 목적어. 어부터 허까지 걸어붙고. fine이 명사 쓸 때 이런 뜻이 있어요. 벌금. 그 재판관은 벌금을 그녀에게 부과하다. 다시 한번. 그 재판관이 벌금을 그녀에게 부과했다.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여기까지 했습니다. 7번 되게 중요합니다. 이 설명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